그럼 뭘 배웠나요? 어떤지 묻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키 큰가요? Is she tall? Is she tall? tall 어떻게 써요? T-A-L-L. 그렇죠. Is she tall? 그래서 tall의 뜻이 뭐예요? 키 큰. 키 큰,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씨죠? 그러면, 그녀가 키 큰가요가 뭐였는데? Is she tall? 얘인데, 그녀가 키 크다는 뭐예요? She is tall. She is tall. 그러면, 그녀가 키 크지 않다는 뭐예요? She is not tall. 예, 이거 선생님이랑 언제 배운 적 있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네. 그 다음에 양념. 양념시 중에서 비동사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얘는 키 큰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키 크다. 묻고 싶으니까 is she 아니라고 하고 싶으니까 is not 줄였으면 뭐예요? Isn't. 그렇죠. isn't. 또는 뭐 이렇게 줄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줄였어도 돼요. She's not tall이나 또는 she 되고요. She's not 해도 되고 she isn't tall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키 큰지 묻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다?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그랬더니 키가 크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오케이. 갑자기 왜 그녀가 키 크냐고 물었는데 왜 그것이 키 크다고 할까요? Yes, she is Yes, she is. 뒤에 tall. 생략된 말? Tall. 이거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만들어 봤던 거 똑같이 She is 된 거. tall. 그렇죠. 됐습니까? Yes, she is. Yes, she is tall. 그래서 뭐라고 물었으니까? Is she tall? Is she?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She is. be동사로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tall의 반대말은 뭐예요? Short. short는 어떻게 써요? S-H-O-R-T. Cushion 와우. 이제 까먹은 것도 잘 썼어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Is he young? young 어떻게 써요? 이쪽에서 이어갈게요. 예? why? 오. U N J 아 G 그렇죠. NG, 응, 됐죠. 영할때 받침이 응 있죠. 영, 있을까? 오케이, 영,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어린, 또 어떤 시네요. 계속해서 어떤 시만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시 가지고 문장 만들려니까 계속해서, 아, 나오죠. 영. 선생님 있잖아요. 예? 그 시험지에다가 딘이랑 딘이가 딘이가 신. 딘이랑 연이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썼다가 뭔가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바꿨어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맞아요. 그는 어립니다. Yes, he is. Yes, he is. He's young. is young. 그렇죠. 오케이.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이 he is young인데, he is young. 여기 또 있네. 됐습니까? He is Yes, young. 이 오케이. 이즈 원. 네, 또 누가다 보이는데 누가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또 비동사. 비동사 영이 무슨 뜻이니까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영은 뭐에 만든 말이에요? 올드에 반대 말이죠. 그러니까 he's not 아이고 he's not old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는 나이 많지 않다. He's not old. He's young. Yes, he is. He's young. 계속해서 그녀는 통통한가요? She is tall. 아, 저기. She is 첩이 어떻게 써요? D H A P P Y. 채피? 응? 채피? 아. 처
be. 그리고 she is chubby는 나는 물음표 못 하겠는데. 아, is she chubby? 네, 누가 단대요 이건, 그쵸? 그녀가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Okay, is she chubby? chubby 뜻이 뭐예요? 통통한. 통통한이라는 또 어떤 시죠?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아니야, 말랐어요. No, he. 갑자기 남자로 바뀝니까? No, she isn't. She's young, thin. Thin, thin 어떻게 써요? T-H-I-N. 그렇죠. Okay. 그러면 chubby하고 chubby는 무슨 뜻이고? 통통한. 통통한. Thin은? 많은. 서로 반대말 관계죠. 네. She's not chubby. 대신에 she's thin. 뚱뚱하지 않다, 말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시험에 나온 내용이 없는 거는 다 했네요. old하고 short가 있었는데, short spelling. 예, spelling.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준비를 잘했습니다.